삼이정 계곡을 지나면서 한층 맑아진 물이 하류 초입에 이르면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 자연 하천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 물의 흐름이 꺾어지는 곳마다 여울과 소가 형성돼 있다. 물 흐르는 속도도 느리고 수질도 2급수 이상이다. 거기에 먹이까지 풍부해서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하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가치. 올 봄 신접 살림을 차린 물가치 부부도 새끼 키우기에 여념이 없다. 운곡천 하류로 접어드는 지점. 환경부가 지정한 보호종 다목장어가 살고 있는 것이다. 물의 흐름이 느려진 곳엔 가장자리 쪽으로 어김없이 웅덩이가 형성되고 다목장어를 비롯한 작은 물고기들의 먹이인 해감이 풍부하다. 먼지가 깔린 모래 바닥도 다목장어에겐 훌륭한 서식지가 된다. 벌써 갈견이는 좋은 곳을 찾아 산란을 끝냈다. 하천 주변엔 크고 작은 바위가 즐비하고 갯벌들과 달뿌리 풀, 그 외 이름 모를 수풀이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다. 보름달이 뜬 밤. 다목장어 찾기가 시작됐다. 햇빛을 싫어하는 다목장어는 밤에만 활동하는데 수수미꾼이 몇 마리만 보일 뿐 다목장어는 좀처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맨 후 물뱀처럼 움직이는 한 녀석이 카메라에 잡혔다. 다목장어였다. 깨끗한 하천 주변에서만 볼 수 있다는 반딧불이 다목장어 서식지를 비롯한 운곡천 곳곳에서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밤 반딧불이의 불꽃놀이를 관찰할 수 있다. 밤이 깊어지자 다목장어가 활동을 시작한다. 빛을 싫어하는 다목장어는 가랑잎 또는 녹조류가 덮여있는 곳이나 모래와 뻘 속에 숨어있는 것을 좋아한다. 다목장어는 턱이 없고 주둥이엔 빨판이 있다. 눈은 작고 등 쪽에 붙어있으며 살갗에 묻혀있다. 아가미는 양쪽 옆에 한 쌍이 나있는데 각각 구멍이 7개씩이다. 다목장어는 칠성장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몸 길이가 20cm를 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놈이라. 꼬리 쪽에만 지느러미가 있을 뿐 가슴과 배에는 지느러미가 없다. 비늘이 없는 다목장어는 몸이 가늘고 유연하며 몸 표면이 점액질로 덮여 있어서 모래나 뻘썩으로 쉽게 파고들 수 있다. 장마철로 접어든 운곡천. 다목장어 서식지 근처의 도로변. 여름철새 청호반새 가족이 이곳에 살고 있다. 장마로 물이 크게 불어난 운곡천. 제 방 아래엔 늘 물고기가 많이 모인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물고기 낚는 재미로 여름 한철을 나곤 했다. 고리를 호흡해. 거기서 숨도이다 말하자면. 야, 그거요 새끼들요. 자세히 보기는 참 처음이세. 이렇게 자세히 보기도. 겁이 나가지고 그럴 때는 이것만 잡으면 고기 잡으면 뒤에서면 그만 버텅 내댄지 보고 그만 저거 했으니까. 운곡천에 밤이 내리고 세상이 다 잠든 것 같은 이 시간에도 물속 생태계에선 먹고 먹히는 소리 없는 사투가 벌어진다. 덩사리가 모래를 이용해 자신을 위장한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다목장어가 모래 속에서 얼굴을 내민다. 동사리는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동사리를 알아본 것일까? 다목장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제 몸보다 더 긴 다목장어를 단번에 물어버린 동사리. 다목장어가 동사리에게 먹힌 지 30시간이 지났다. 동사리는 그때까지 다목장어를 삼키고 있었다. 청호반새는 운곡천에서 여름을 나고 10월이면 남쪽으로 가야 한다. 이제 새끼들도 둥지를 떠나야 할 때가 됐다. 어미가 새끼들을 유인하면 새끼는 두려운 마음으로 바깥 세상에 나갈 채비를 한다. 망설임 끝에 둥지를 박차고 나가는 어린 청어반새. 다시 날이 밝아오고 운곡천은 또 다른 생명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다. 복잡한 먹이사슬로 얽힌 이곳 운곡천에서 모두들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나갈 것이다.